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중태님께서 후려차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태권의 후려차기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혹은 타 무술과 태권의 후려차기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후려차기 강의에 앞서서 오늘도 몸풀이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른쪽을 먼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왼쪽 발은 90도 방향으로 틀어서 고관절과 뒤쪽 허벅지를 스트레칭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 허벅지를 약간 두들겨서 네,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시고요. 특히 이 고관절 네, 안쪽에 뭉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두들겨서 먼저 고관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또 다리 편 쪽은 이렇게 허벅지 밑면에 보면 이렇게 넓적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가볍게 두들겨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네, 어깨를 수평으로 만들어주시고 가볍게 반대쪽으로 둘, 셋, 넷,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신체 전체를, 상체 전체를 바깥쪽으로 튕기듯이 이렇게 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지는 네, 스트레칭이고요.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해주시고 다리를 편 쪽으로 앞으로 숨을 들여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내려가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네, 두들겨 주시고 어깨를 수평으로 틀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틀어주시고 앞쪽으로 숙여서 다리 전체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나중에 발길질 하실 때 전체적으로 고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혀주고, 그리고 발길질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발길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려차기에 대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태권도에서는 돌려차기라고 하죠. 네, 돌려차기와 거의 같습니다. 태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권의 기술을 운용하는 스텝인 품발기와 함께 더불어서 한다는 점이 좀 다른 무술과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보통의 무술들이 이렇게 뛰면서 아킬레스건의 탄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허리의 비틀림을 네, 그 허리를 빠르게 비틀어서 차는 그 허리 비틀림과 아킬레스의 탄력으로 발길질에 힘을 낸다면, 태권의 후려차기는 기본적으로 품발기 상태에서 이 오금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오금질과 아킬레스건으로 튕기는 이 탄력으로 찬다는 점이 다른 무술과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기 태권에서는 KO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태권의 룰은 상대방의 얼굴을 가볍고 빠르게 차고 나오면 이기기 때문에 무릎 부위라든지 아니면 몸을 깊이 넣어서 상대방을 KO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발을 빠르게 뻗어 던져서 상대방의 얼굴을 터치하고 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빠르다는 점이 다른 무술과 그 목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권 경기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가볍고 빠르게 네, 터치하고 오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예법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법은 기존의 어떤 격투 무술처럼 KO를 시킬 수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연습 방법 또한 달라지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오리지널 태권에서 하는 그 후려차기 연습 방법과 예법 태권에서 하는 후려차기 방법을 각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권의 경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얼굴을 가볍고 빠르게 터치를 하고 오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크고 큰 동작으로 무겁게 세게 차는 걸 연습하지 않는 거죠. 오리지널 태권에서는요. 네, 왜냐면 맞추고 오면 이기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빠르게 툭 터치하고 오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품발기 상태에서
길게 밀어차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툭 차고 오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툭. 네. 이렇게 툭. 손 한 번만 대주실래요? 슥 와서 툭. 툭. 슥. 툭. 네. 이렇게 가볍고 빠르게 칩니다. 또 발길질 역시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 축을 틀어서 길게 차는 것보다는 택견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가까운 거리에서 오히려 어깨를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네, 발을 짧게 툭 끊어 차는 게 택견 경기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겠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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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거리에서 허리를 틀어서 차게 되면 거리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택견 원형 경기에서는 이렇게 조금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어깨를 많이 쓰지 않고 빠르게 찬다는 점 알아두시면 아 택견 경기에서는 후자차기를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법에서는 결련 택견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결련 택견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몸통을 차면 안 된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네, 밑으로 차는 장대거리나 얼굴을 차는 후려차기를 이렇게 가볍게 찼지만 예법에서는 몸통을 차는 공격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주로 중단, 네, 몸통을 차는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몸통을 차는 기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몸통을 차고 혹은 이 높이에서 조금만 반을 들어 올리면 후려차기 아니면 떨어뜨리면 장대거리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주로 결련 택견 경기가 상대방의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목적이 빠르고의 터치를 하고 오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법에서는 좀 더 내 체중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깊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린다기보다도 발의 궤적은 밖으로 돌아가지만 무릎을 상대방을 향하게 해서 내 체중이 좀 더 발에 많이 걸릴 수 있도록 차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원형 경기에서는 결련 택견에서는 발등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차지만 예법에서는 발등부터 이 정강이까지를 전체적으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드를 하더라도 네, 그 위를 정강이와 발등을 이용해서 찰 수도 있고 혹은 몸통을 강하게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과 허리의 비틀림도 충분히 이용해서 내 체중을 충분히 실어줄 수 있도록 강하게 상대방을 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트 차기를 통해서 이 훈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결련 택견 경기에서 후려차기 하는 방식을 미트 차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 밟기나 혹은 앞뒤 밟기 상태에서 최대한 몸을 상체를 쓰지 않으면서 가볍고 빠르게 갖다 맞춰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쓱익 익. 네, 이게 결련 택견 경기의 발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법 택견은 좀 더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그 예법 택견은 결련 택견 그 경기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거리를 멀리 둡니다. 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련 택견 경기에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이 되지만 예법은 기본적으로 얼굴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금질의 탄력을 이용하면서 같이 축의 비틀림까지 이용해서 발길질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돌려서 차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직선으로 꽂듯이 발길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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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보셨나요? 아까 후려차기는 정면에 쓴 상태에서 약간 상대방이 몸 바깥쪽으로 들어오면서 찼다면 지금 예법은 좀 더 직선으로, 네, 직선처럼 앞으로 강하게 들어가서 발등과 정강이까지를 이용하면서 발길질을 합니다. 이게 결련 택견 경기에서 쓰는 후려차기와
예법 태권에서 쓰는 후려차기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집에서 이 후려차기를 어떻게 혼자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발길질을 하기 전에는 항상 영상의 맨 앞부분에 있던 스트레칭, 제 다른 영상들에 보셔도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영상들이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먼저 발길질을 할 수 있는 몸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 그 발길질 수련을 할 때는 발레 바라든지 이런 뭔가를 잡을 수 있는 바가 있으면 조금 더 쉽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바에서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문고리는 집안 어디에든지 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고리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허리 높이 이상으로 발길질을 하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네, 차려는 발을 뒤쪽에 놓고 네, 그리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문고리를 잡아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먼저 발을 무릎 높이로 들어 올리고 네, 그리고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90도 상에서 틀어지면서 네, 이렇게 발을 뻗어서 동시에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런 식이 되겠죠. 무릎을 들어 올리고 이 밑에 있는 축발이 틀어지면서 동시에 무릎이 네, 같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뻗어서 차고 접어서 똑같이 회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발길질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최대한 길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익숙해지면 범위를 좁혀서 찰 수 있는 건 아주 쉽습니다. 처음부터 짧게 연습을 하면 길게 차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긴 발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최대한 길게 그리고 이게 길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가동 범위 안에서 발길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면 이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발길질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편 상태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그 무릎에 그 던지는 발차기가 어렵기 때문에 던지는 발길질을 연습하기 위해서 네, 이런 가정에 이런 그 식탁 의자라든지 이런 의자를 앞에 두고 마찬가지로 잡아주시고 이 의자를 피해서 들어 올려서 틀고 차고 다시 들어오고 하나 익숙해지면 이렇게 한 동작으로 하나 다시 들어와 주고 네, 하나 네, 이 동작이 발의 비틀림부터 허리의 비틀림 그리고 발의 뻗는 속도가 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선이 중요한데요. 항상 시선은 이미의 타점을 정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위 어디를 차겠다 라고 해서 반드시 시선으로 내가 차고자 하는 부위에 시선을 꽂아주고 그 부위를 발을 들어서 차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데 발길질을 할 때 똑같은 발차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미의 타점을 주고 차는 것과 그냥 발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연습 목표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눈으로 임의의 타점을 정해지고 그 부분을 발로 차는 훈련을 하시면 네, 발길질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후려차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렬태권과 예법태권에서 어떻게 후려차기를 다르게 사용하는지 또 타 무술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후려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에 또 태권의 다양한 기술들 여러 가지 궁금하신 기술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좋은 기술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왕이었습니다.